오늘 법원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재판이 두 건 열립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또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선고도 이뤄집니다. 김종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5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주주들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이 회장 본인은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회장은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상 가치를 부풀리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심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시간 진행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상당 부분 혐의가 겹치는 임 전 차장에게는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